연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흐름부터 일단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파일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경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수급 측면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에 대해 모두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오늘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8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위주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관련 업종에 대해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2020년 최저임금이 2.9% 상승에 그치면서 택배 업종 등 이제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업종의 우려가 완화된 점이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느 정도 장중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유통주는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좀 예를 드신 것 같고 그리고 편의점주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BJ브리틀 같은 경우는 한 2% 내외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서 아무튼 지금 지수 자체 움직이면 미국 쪽의 얘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CPI가 좀 높게 나왔다는 그런 해석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장중에 차익 매물도 나왔다는 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힘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일단 어제 전일 이제 달러 인덱스를 조금 보시면 진짜 CPI가 예상보다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상원 에서의 증언 이후에 다시금 약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지난 2일 동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언급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사실 높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고용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 점,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무역 분쟁 우려가 향후 미국의 경제 활동과 전망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 언급했습니다. 네. 이제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높아졌고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 1월과 5월까지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이제 5월 FOMC까지는 이제 굳이 정책 금리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5월 FOMC 이후에 이제 무역 분쟁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미국 경기에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6월 FOMC 회의에서 이제 많은 위원들이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많았다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또 관련 내용이 이제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이제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고 또 6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낮아졌었잖아요. 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후 이어졌던 인터뷰에서 6월 고용 지표 호조가 이제 연준의 전망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점도 이제 7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높였고 또 이후에 이어졌던 뭐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7월에는 25bp 연말까지 50bp 인하 뭐 등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위험자산 선호나 뭐 달러 약세 이슈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딱 요구하는 만큼 나온 게 아닌 경기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가 굉장히 컸다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기대는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 아니었을까 의회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유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았나요? 일단은 뭐 제가 저번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뭐 원유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공급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냥 현상이 유지되는 반면에 사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이 2020년 원유 전망을 올해 네. 원유 수요 전망보다 수요 증가보다 내년에 수요 증가량이 조금 좀 낮아졌다. 줄어든다. 네. 올해보다 좀 낮아졌다라는 네. 낮아질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재차 또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한 0.4% 정도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단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유가는 사실 배럴당 60선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란이 계속해서 뭐 이제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유조선을 뭐 이란의 뭐 그 수비대에서 뭐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다, 뭐 네. 방해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하단을 지지받고 있고요. 다만 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산유량을 보면 사실 오펙의 좀 감산은 사우디가 좀 하드캐리했던 면이 있는데, 전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가 전월보다, 그러니까 5월 산유량보다 6월 산유량이 좀 늘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뭐 오펙이 감산을 연장을 했지만 뭐 향후 감산이 얼마나 잘 이어질 것인가 라고 좀 걱정되는 측면도 좀 유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아니면 뭐 이란 이슈, 또 계속해서 트럼프가 또 최고의 뭐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네. 얘기들을 또 하고 있어서, 또 이에 대해 또 이란도 계속 강대강으로 맞아치고 있어서 아마 관련 이슈에 따라서 아마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렇지만 하단은 계속해서 지지받고, 또 원유 수요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지만 공급단에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큰 움직임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한적인 흐름이네요. 일정한 박스권 수준에서 뭐 호재 나오면 올라갔다가 네. 또 부담스러운 소식이 나오면 내려갔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유가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유가에 영향을 주지, 유가의 흐름이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